채워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고 재밌게 즐기다 갈 수 있게끔
노래 열심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여는 노래로 다시 한 번이란 노래 들려드렸고요. 맞다. 제가 일단 준비한 멘트로다가 즐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노래들이 사실 그렇게 막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음악 감상에 약간 클래식 듣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나의 뭐랄까 기쁨을 늘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눈을 감고 살며시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는 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동안 말 많이 안 하고요. 네, 노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도 많이 하라고요? 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퇴근하셔야 되는데. 퇴근하시나요? 밤 드신다고 네, 일하시는 분들도 제 시력이 거기까지 안 닿거든요. 의사 표현을 바로 안 해주시면 그냥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지 알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처음에는 좀 우울하지 않게 가려고 해요. 잠시만요.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로 흥겨운 노래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박수 같이 쳐주세요. 청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 공연 때도 같이 뛰놀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하라 네, 몸을 안 움직이면은 안 좋은 기가 좀 쌓이니까요. 소주님께서 몸을 좀 움직인다고 혈액순환을 좀 하는 느낌으로 약팔로운거 네, 아니고요. 청원이란 노래 들렸어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작다 보니까 맨 뒷줄까지 잘 들리세요? 아, 아닌가 보구만. 네. 맨 뒷줄 분들 목소리 잘 들리도록 네,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금방 들으신 청원이란 노래는요. 제가 12월 29일 날이죠. 네. 작년 12월에 말에 난로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그 곡은 훨씬 더 어쿠스틱한 편곡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나는 편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다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슬슬 슬퍼질 건데 네, 밑밥은 조금 기구에 깔아드렸고요.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네. 혹시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아, 지금 손 들으셨네. 네. 미안해요. 미안해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앞으로 들려드릴 몇몇 곡들은 조금 슬픈 곡이고요. 그래도 슬픈 일이 있으시다면 공감하면서 위로받는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계속 들려드릴 노래 그댄 달라요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예성이 형이 제게 직접 준 곡입니다.
어제 아 오늘 영희씨의 노래가 나왔어요. 아 제 노래 말고요. 네, 예성이 형 노래가 나왔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상을 났을 때 바로 홍보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까먹어요. 네.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요즘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예전 감성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같은 느낌의 듀엣곡입니다. 아이리 선배님과 같이. 저는 박시환이고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전 최근에 노래 나온 게 없어서. 아! 슬픈 노래 불러야 돼. 슬픈 가수 박시환이가 나왔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오늘도 마지막 곡입니다. 예? 안 돼요. 개소리냐고요? 네, 여튼 다음 노래는요. 뭐죠? 굉장히 조용한 곡이고요. 그냥 기분 좋게 눈 감고 지금 이 분위기처럼 좋네요. 네. 결이 진단이라는 곡이고요. 지금 분위기처럼 즐겨주시면 되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나오는 중에는 셔터 소리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가 되게 조용, 원래 해도 되는데 노래가 너무 조용해서. 알겠죠? 네. 부탁 할게요. 네. 자, 다음 곡은 12월 말에 또 수록되어 있는 난로에 수록되어 있는 곡 별이 진단이라는 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진다는 노래였고요. 이 노래의 재미는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띵 소리를 들잖아요. 약간 별똥별 지나가는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리미트 곡들마다 다 각각의 기타리스트 분들께서 한 분 한 분씩 평범을 해주셔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근데 각자의 생각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냥 띵동 하면은 딱 별똥별이 지나가는구나 한번 상상해서 보시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해보세요. 네. 이 말인즉슨 집에 와서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집에 한번 해보시는 그런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거는요 이제 살짝 조용해졌으면 조금 더 슬퍼진 시간입니다. 제 노래가 다 이래요. 말투도 그렇고 특히나 맨 뒷줄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시력도 안 좋으시면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여기는 가까운 편이네요. 여보세요? 네. 네, 뮤트를 눌러내세요. 네. 보셨어요? 상황 대체는요? 바람이 모르는데요. 네. 네, 제 공연은 이딴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제 단독 콘서트를 할 때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렀던 곡입니다. 지쳐이다라는 곡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앨범이 나왔을 때 수록되어 있던 곡이에요. 사실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들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노래가 나왔던 시점이 4월 14일입니다. 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기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신나는 곡으로 불렀었는데 그마저도 좀 힘들어져서 그때 불렀던 앨범들은 사실 많이 못 불러드렸어요. 그 중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 곡은 당시 시대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부를 수가 없었지만 근데 더 많이 불러서 공감으로써 위로를 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곡입니다. 그때 콘서트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팬이 한 명 있었고요.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었고 지금도 제가 팬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친구가 팬 할 수 있도록 좋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뒤척이다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여전히 섭취하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을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곡이고요. 네? 왜요? 벌써? 왜요? 왜요? 네? 왜 자꾸 마지막이라 해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 건데. 그러지 마요. 왜 때릴 거예요? 맞을 거예요. 네, 마지막 곡이고요. 마지막 곡은 사실 제가 그동안 좀 마무리를 좀 신나게 많이 했는데 마무리로 조금 슬픈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딴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네, 평평이고요. 이 노래가 사실 마지막에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리에서란 곡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타이틀곡으로 활동했던 곡입니다. 아시는 그 노래가 맞아요. 그 김강서 선배님의. 동물원 선배님 이제 있을 때 김강서 선배님이 부른 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를 앞서서 슬프게 좀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약간 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리에서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귀속에 기억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인사드리고 곡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곡이라고요? 네. 네, 역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저희 밴드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콘서트 때도 같이 해주신 분들이 지금 두 분? 세 분 계시고요. 그리고 유스케 보셨어요? 네. 그때 함께 했는데. 멋진 조명을 뒤에서 이렇게 빡 받아주셨던 그 기타리스트 두 분입니다. 네. 사실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헷갈릴까봐. 아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혹시나 헷갈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일단 끝나고 술 먹었거든요. 일단 마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네, 먼저 이 밴드의 마스터죠. 네, 마스터를 맡아주신 베이스의 이경남 형님 먼저. 네, 콘서트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이시고요. 네. 이번 대학교에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느라 못 들어갔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키보드의 박만희 형님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으신. 네. 권진원 선배님과도 같이 음악 작업을 하셨고요. 네. 웬만한 것들은 다 프로듀싱을 해서 내주신. 그리고 약조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네. 네, 약속을 하셨는데 곡을 만들 때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네, 집도 근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촬영하고 계시죠? 네. 네, 이거 다 찔러놓으면 은 같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얘기해봤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번 콘서트 때도 같이 도와준 드럼의 송인군 형님입니다. 네, 그때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원래 굉장히 하드한 락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용히 힘드시는데 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했고요. 언젠가 형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 제가 하드락 했으면 좋겠어요? 네! 헤비메탈 막 이런 거? 네, 머리 길러요. 데스메탈 이런 거? 헤드뱅이! 그거는 제가 쓰레기 트럼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안 좋아하는지 너무 맨다. 저는 좋아요. 정말 거의 데스메탈을 하는데 그 형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은 네 술도 많이 술은 좋아하고요. 네 굉장히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스케 때 같이 해주신 먼저 기타의 안지훈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 제자인 네, 정진호 친구예요. 네. 진우, 네. 굉장히 능력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대학을 졸업했고요. 네. 종종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네. 많이 기억은 안 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라디오 할 때도 좀 도움을 줬었고, 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생각입니다. 찍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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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싫으시면 지금 부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저 웃지요. 자, 어느덧 마지막 곡이고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시환이란 가수였고요. 거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